안녕하세요. 오감만족 요가 윤정원입니다. 가득 찬 휴지통은 비워야 하죠. 우리 몸에 황사, 미세먼지,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 화학 공해 때문에 점점 독소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를 비우지 않으면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근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알려드릴게요. 또한 노폐물 배출에 효과가 있는 건강 주스도 소개해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의 속과 겉건강을 챙기는 윤정원의 오감만족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동작은 상체 디톡스 동작입니다. 어깨와 가슴을 많이 열어주고 또 척추 전체의 밸런스를 많이 잡는 동작이기 때문에 좀 한쪽 방향 운동, 골프나 테니스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동작이니 주목해보세요. 자, 먼저 두 다리를 어깨 넓이 두 배 정도 열어주신 상태에서요. 양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활짝 열어보세요. 자,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 발끝을 정면으로 돌려보시고, 자, 먼저 오른 무릎을 90도 접으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 90도 접으셨다가 다시 마시면서 한번 일어나셔서 먼저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접을 수 있나를 체크해 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접으셨다가 마시면서 쭉 끌어올리시고요. 한 번 더 내려가실게요. 마시고 내쉬고 내려가셔서 정지를 합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게 유지를 하세요. 그 상태에서 양팔을 이제 등 뒤로 가져가실 거고요. 나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고 나의 왼손바닥을 허리를 감싸시거나 더 가능하시고 유연하신 분들은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살짝 밀착을 해보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른팔을 위로 쭉 끌어올리셔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자, 호흡을 한번 여기서 마시고 내쉬어보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목 뒤를 한번 감싸보세요. 자, 나의 숨을 다시 한번 크게 마셨다가 내쉬면 오른 무릎을 더 밴딩 접으시고요. 오른 팔꿈치를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리셔서 몸을 천천히 더 열어보실 거예요. 자, 이때 오른쪽 갈비뼈선부터 가슴선, 겨드랑이선 쭉 열어서 림프절이 충분히 자극이 되면서 상체 디톡스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 여기서 다섯 번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 유지하셨다가 마시면서 다시 올라오셔서 천천히 양팔 넓게 펴주시고요. 양손 다시 골반 아래, 오른 다리 천천히 펴서 돌아오세요. 자, 반대쪽을 바로 가실 건데 이제 오른 발끝은 닫으시고요. 왼발끝을 열어보실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골반이 한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정면을 맞추신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 높이 다시 활짝 열어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왼무릎 밴딩 접어보세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숨을 마셨다가 양팔을 그대로 뒤쪽으로 가셔서요.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고 그대로 허리를 감싸세요. 네, 오른 어깨를 안으로 닫지 마시고 완전히 열어서 가능하시면 이제 허벅지 안쪽에 오른 손바닥을 밀착을 해보시고 왼팔을 위로 쭉 끌어올려 보세요. 자, 여기서 숨을 마셨다가 다시 내쉬면서 머리 뒤쪽이나 목 뒤 쪽에 손바닥을 받쳐주시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왼무릎 접고 왼쪽 팔꿈치 천장으로 쭉 열어서 몸을 최대한 쭉 상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 다시 다섯 번 호흡을 유지하셨다가 그대로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이때 양손을 다시 어깨 높이 정도로 활짝 펴시고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요. 접어진 왼다리 옆에 오른다리를 한 번에 런지 가져오셔서 호흡을 마셨다가 내쉬어봅니다. 네, 이번 동작은 하체 디톡스 동작입니다. 고관절부터 아래까지 이 림프절을 자극하기 때문에 많이 앉아 계시거나 정체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동작이니 주목해보세요. 자, 먼저 두 다리를 뒤쪽 매트에 가깝게 붙이신 상태에서요. 자, 오른 다리를 먼저 앞으로 길게 런지를 해보실 거예요.
자, 어깨 넓이, 어깨 넓이 두 배 정도 넓게 런지하신 상태입니다. 자, 양팔을 위로 쭉 끌어 올리실 거고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이때 팔꿈치를 완전히 펴지 마시고 약간 접어서 여유 있게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게 유지하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뒤에 있는 뒤꿈치를 힐업해 주신 상태죠. 자,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무릎과 왼무릎을 천천히 접어서 런지 동작으로 한번 유지하셨다가 마시면서 펴실 거예요. 다리 다 펴주시고 내쉬면서 다시 접었다가 마시면서 천천히 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접어보시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동작을 연결을 해보실 건데요. 양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 활짝 펴셔서 척추를 바로 세우시고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오른쪽 반대로 트위스트 비틀어 보세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양팔 위로 업, 두 다리 완전히 펴셨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비틀어 보세요. 후. 다시 마시면서 그대로 쭉 끌어 올리셨다가 내쉬면서 후. 자, 이 동작을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해보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후. 그대로 올라오셔서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골반 아래 양손 내려주시고 발끝을 중앙으로 돌리셨다가 반대쪽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실게요. 이제 왼발이 앞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뒤꿈치로 힐업해보세요. 자, 양팔을 위로 쭉 끌어올리시고요.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게 내리시고 마셨다가 내쉬면서 두 무릎 모두 접어서 후 내려오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끌어올리세요. 이때 뒤꿈치를 완전히 힐업해서 다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고 후. 자, 이번에 양팔 넓게 펴서 그대로 트위스트. 복부를 비틀면서 하체 고관절까지 완전히 자극이 됩니다. 마시면서 그대로 업 끌어올리셨다가 내쉬고 후. 다시 마시면서 끌어올리세요. 내쉬고 후 내려오시고요. 그대로 3초간 유지하셨다가 정면으로 올라오셔서 양손을 합장을 해주시고요. 왼다리 앞 옆에 오른다리 앞으로 런지하셔서 붙이고 숨을 마셨다가 길게 내쉬어보세요. 운동만 한다고 건강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먹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몸속 디톡스에 도움이 되는 주스를 알려드릴게요. 이 주스는 클로렐라가 들어가서 회식이 잦은 직장인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주스입니다. 윤정원의 오감만족 요가에서 추천하는 오늘의 주스, 바로 그린 디톡스 주스입니다. 녹조류에 속하는 단세포 생물인 클로렐라는 노폐물 배출에 탁월하고 면역력 증진과 체내 산소화를 방지해주는데요. 바쁜 직장인, 담배, 음주 등으로 체내에 독소가 많이 쌓인 분들이 드시면 효과 만점입니다. 제 몸에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러분도 주스를 통해 건강을 챙겨보세요. 이번 동작은 복부 디톡스 동작입니다. 복부 전체를 자극해서 독소 배출에 좋은 자세인데요. 안에 독소 내장 지방까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복부 지방이 고민되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동작이니 주목해보세요. 네, 먼저 두 다리를 이제 붙여주신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때 무릎과 가슴의 사이가 너무 가깝지 않게 조금 멀리 떨어진 상태, 힙과 뒤꿈치 사이도 한 두 주먹, 세 주먹 정도의 여유를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양손은 가슴 앞에 합장을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발끝을 살짝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실 거고요. 자, 척추가 말리시면 안 돼요. 척추를 바로 세우셔서 유지를 합니다. 척추부터 꼬리뼈까지 완전하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90도 접어보세요. 발끝은 미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당겨서 유지를 하실게요. 여기서 마셨다가 내쉬면서 반대쪽 왼팔꿈치를 오른 무릎 위에 살짝 붙여주시고요.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발끝 내리고 왼쪽 무릎을 접어서 오른쪽 팔꿈치를 왼무릎 가깝게 붙여보세요. 발끝 완전히 당기시고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내쉬고 후. 마시고 돌아오시고 내쉬고 후. 이 동작을 5번 정도 유지를 하실 건데 변형 동작인데요. 두 다리를 모두 끌어올린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나의 왼 팔꿈치를 오른 무릎 쪽에 붙이고 왼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당기실 거예요.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완전히 내리신 상태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비틀어서 다시 마셨다가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후. 이 동작을 10번 정도 유지를 하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고 후. 마셨다가 내쉬고 후. 복부 전체를 비틀어 보세요. 후. 후. 내장 지방에 있는 독소까지 다 태워버릴 수 있도록 마셨다가 내쉬고 내쉬고. 자, 이제 마지막에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유지를 하실 거예요.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쭉 늘리시고 다리를 쭉 펴서 척추 가슴 열어주신 상태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내려오셨다가 양팔을 쭉 끌어올리시고요. 그대로 상체 깊게 숙여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롤업으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번 동작은 전신 디톡스 동작입니다. 가슴을 많이 열어주고요. 흉곽을 열어서 흉곽에 있는 독소 배출에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주목해 보세요. 자, 먼저 두 다리를 골반 넓이 정도로 열어주실 건데요. 자, 먼저 두 주먹 정도가 들어가 여유를 주세요. 자, 그리고 발끝을 바닥에 붙여주실 거고 자, 양손은 나의 허리 뒤쪽에 살짝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내리세요.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주세요. 근데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 골반 그리고 무릎 앞으로 체중을 실어서 미실 거예요. 어깨를 충분히 이렇게 닫히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열어주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며 끝까지 밀어서 천장을 바라보세요. 자, 여기서 나의 허리 탄력과 척추 긴장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양손을 뒤꿈치 한 손 한 손 잡아주시고 더 가능하시면요 고개를 완전히 뒤쪽으로 숙여보세요. 가슴 사이의 문을 열어서 흉곽에 있는 독소를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완전히 비워보세요. 자, 10번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고요. 그대로 양손 다시 허리 아래쪽 한 손 한 손 짚어주시고 천천히 고개 당겨서 완전히 숙이시고요. 발등 바닥에 그대로 아기 자세로 이마 바닥에 내리시고 손등 바닥에 투. 완전한 뒷목의 힘을 어깨에 긴장을 풀으셔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척추를 말아서 올라오실게요. 다시 한번 길게 마시고 내쉬어봅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양손 끝을 엉덩이 힙 아래쪽 방향으로 놓으실 거예요. 손바닥 허리 쪽을 단단하게 받쳐주시고 어깨를 안쪽으로 말리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열어보세요. 어깨를 으쓱 아니라 아래쪽 내려서 완전히 열어주신 상태시고요. 거기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실 거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쭉 밀어서 가슴선을 활짝 여세요.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시고 여기서 가능하신 분은 양손을 발 뒤꿈치 한 손 한 손 감싸 잡으시고 뒤로 밀리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골반 쪽으로 체중을 쭉 미세요. 그리고 고개를 바닥으로 투 긴장을 푸실 거고 가슴 사이에 활짝 열어서 몸의 독소를 다 배출시킵니다. 자, 숨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 5번 정도 유지를 하실게요. 그대로 올라오실 때도 양손 허리 아래쪽 한 손 한 손 받쳐주세요. 턱을 쇄골 쪽으로 당기시고요. 어깨를 내리셔서 그대로 힙은 뒤꿈치에 올려서 앉으시고 손등 바닥에
고개에 힘 툭 바닥에 내리실 거고, 자,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척추를 최대한 말아서 상체 끌어올라옵니다. 마시고 길게 내쉬어보세요. 네, 독소 배출에 좋은 요가와 건강 주스로 디톡스를 충분히 하셨나요? 그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맑은 오감이 가득 차기를 바라며 윤정원의 오감 만족 요가 마치겠습니다.